네, 이번에는 핑크 팩토리 이벤트인데요. 네, 많은 팬분들이 저희 핑크색 물건 혹은 에이핑크 굿즈를 통해서 많이 꾸며주시고 여러 가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켈리탕님, 이곳은 저희 에이핑크 콜렉션이에요. 저는 2015년 말에 에이핑크에게 반했어요. 입덕 후 처음으로 에이핑크가 컴백하던 날이 제 생일이었고 에이핑크의 컴백이 저에겐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너무 보고 싶습니다. I love 에이핑크! 와! 2015년이면은 4년 전이면은 미스터 추 때인가? 리멤버 때? 리멤버 때.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생일도 저희 에이핑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약간 핑크핑크하게 꾸며주셨는데 와, 사진을 잘 찍네. 헬로 봄이 핑크 팩토리 이벤트를 엄마에게 말해 엄마와 집을 돌아다니면서 핑크색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어느 가게에서 핑크 팬더 플러시를 보자마자 에이핑크가 떠올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팬더 플러시를 볼 때마다 항상 에이핑크의 노래를 떠올리곤 해요. 저의 핑크 팩토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핑크 팬더 플러시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국에 사는 줄리아가. 아, 영국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거를 위해서 막 다 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핑크색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엄마랑 같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팬더 플러시를 볼 때마다 에이핑크가 떠올리신다고. 저도 앞으로 판다를 볼 때마다 항상 유키쿠키님 떠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엄마같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Yeah, my mom helped me to bring a lot of things, items from around the house to put in the picture. She kept coming like, oh, this is pink and this is pink. 유키쿠키님. Oh my god, 유키쿠키님. Bomi, thank you so much for choosing my entry as one of your favorites. I'm so thankful and I really wish the best for Apink and I can't wait for your next comeback. Apink, fighting, 사랑해요. 오, 네, 여러 가지 앨범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핑크색을 같이 찍는다고 해서 쿠션 하나를 옆에다 딱 두고 찍으셨는데 너무 귀여우시다. 에이핑크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에이핑크 멤버들이 해낸 모든 것들이 정말 정말 자랑스럽고 또 제가 판다인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사진 속의 머리띠는 제가 애프터스쿨에서 에이핑크 노래인 꿈결처럼을 부를 때 쓰고 있었던 건데 봄이 언니가 이 머리띠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꿈결처럼 너를 만났고 꿈결처럼 사랑을 했어. 네, 항상 꿈결처럼 저희 곁에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틴 카초님이 저희 판다인 것도 저희에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우. 여기엔 또 사인이 있어. 우리 팬사인회로 오셨던 분인가봐요. 그리고 주황색이랑 노란색 볼이 있어. 이건 분명히 콘서트에 오셨던 분인데 약간 좀 활동할 때 자주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젤리은지님. 201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콘서트를 보고 나는 핑크 팬더가 되었어요. 에이핑크를 직접 보았을 때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에이핑크의 최고의 판다가 될 거예요. 초록 누나, 뽀미 누나, 은지 누나, 나은이, 남주, 그리고 하영이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함께, 영원히 우리는 에이핑크! 초록 누나, 뽀미 누나, 은지 누나까지는 누나인 거구나. 예, 살짝 슬프긴 한데 근데 정말 해외 팬분들이 정말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도 외국어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린지님. Alright, this is Jelly NG. 주황색이랑 노란색 볼이 있어. 이건 분명히 콘서트에 오셨던 Pink Aurora. God damn from Pink Aurora. Ah, wait. Yeah. 아닙니다. I will always support you on whenever and whenever. 아까처럼 윤범이, 장은지, 손나은, 김남주, 오하영, 에이핑크.
사랑해 핑크. 와 이분은 어마어마해. 와 우리 굿즈가 한 30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 좀 많이 다니셨나봐요.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부채가 나은이가 없네. 아 있구나. 잘렸구나. 저희 멤버 부채가 다 있네. 초봄현상님, 에이핑크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영이는 제게 연장자들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남주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나은이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은지는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초롱이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리더십 기술인 것 같아요. 에이핑크 멤버들은 모두 훌륭한 존재고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통해 살아갑니다. 나는 에이핑크 모두를 사랑할 거예요. 잠시만요. 보미한테서 배운 게 없네? 잠깐만! 제 게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있네. 보미는 나에게 언제 놀아야 하는지 언제 열심히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피곤해 보일 때조차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어요. 절대 때묻지 않았어요. 많이 때묻었는데. 네 와 진짜 와 마지막 대박이다. 저희 에이핑크의 뭔가 오랫동안 쭉 봐와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판다분들을 보면서 항상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두 분을 추첨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우선 제일 마지막에 초봄현상님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 너무 어려운데? 어허 너무 다 감사해서 젤리엔진님, 젤리엔진님이랑 초봄현상님 두 분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 젤리엔진님은 뭔가 사진을 보니까 이런 현장을 많이 와주셨던 팬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물론 이제 멀리 계신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데뷔 초 때부터의 그 많은 사진들이 진짜 이렇게 보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우선 뽑았고요. 그리고 초봄현상님? 정말 너무 좋은 글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이제 보내주시니까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느끼는 것 같고 많은 팬분들이 저희한테 느끼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뭔가 앞으로 더 좋은 에너지, 해피한 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많은 걸 느끼게 해주신 팬분이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